쿠팡 시흥 이캠프의 프레시백 세척 작업장. 통상 4인 1조가 작업대 한계를 맞습니다. 먼저 가방을 세척기에 넣으면 다음 사람이 닦은 뒤 한 명은 가방 형태로 접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120개씩 모아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한 사람은 프레시백 넣고 중간에서 닦고 한 사람 접고 한 사람 적지. 물건이 나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라인에 4명. 김명규 씨가 시흥 이캠프에서 일했던 8월 18일. 평소 일요일 새벽엔 4명이 출근해 작업대 한 개만 가동하는데 그날따라 7명이 출근했다고 합니다. 보통 4명이 나와요. 한 일요일, 라인만 가동하는 예, 원래는요. 일요일 날. 그날 왜 거기서 7명을 또 불렀는지도 모르겠고. 가방을 넣고 닫고 접는 사람. 각각 3명씩 2개 작업대에 배치하면 운반과 적재는 누군가 혼자 맡아야 했습니다. 그걸 김명규 씨가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쨌든 두 사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누구는요. 그게 이제 저희 남편이 됐었던 거죠. 그거를 두 개를. 작업대 두 곳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수십 미터 옮긴 뒤 포장하고 쌓는 고된 작업. 시흥 이캠프 심야 일용직으로 일한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근데 두께를 왔다 갔다 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한 사람이 그걸 하지 못해요. 작업대를 사실 초보자는 절대 왔다 갔다 시키질 않아요. 2년 전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까지 딴 김 씨였지만 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작업대에 있던 아내에게 너무 힘들다고 말한 지 10분 만에 쓰러졌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지병이 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병이 없었는데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 장례식을 치르면 안 되죠. 이러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검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경찰분이 연락 오셔서 안 거예요. 쿠팡 측은 부검 결과 확인 없이 다른 회사 재직 중 휴일에 총 3회 아르바이트 하신 분이 CLS 업무로 과로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8일 제주 일용직 사망과 택배기사 뇌출혈, 8월 1일 청주 로켓 설치 대리점주 사망, 8월 18일 시흥 김명규 씨 사망에 이어 26일 심정지 사고까지. 최근 MBC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쿠팡의 죽음과 사고만 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쿠팡에는 안 알려져 있는 산재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 전수 조사를 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산재 사고가 쿠팡에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쿠팡 유족 등은 내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과로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충북 청주의 쿠팡 가전가구 배송 대리점. 이곳 대표 정모 씨는 지난달 1일 건물 뒤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름철로 접어들며 에어컨 주문이 크게 늘어난 시기였다고 유가족과 직원은 말합니다. 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겁이다, 겁이. 한 일주일째 잠을 못 잡니다. 정 대표는 쿠팡에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주문하면 배송해서 설치까지 해주는 로켓 설치 대리점을 운영했습니다.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이튿날 배송하는 게 계약 조건입니다. 배송을 앞둔 소파입니다. 무게가 많게는 80kg에 달합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이걸 분류하는 작업을 출고 전 2시간 안에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리점은 쿠팡이 약속하는 배송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면 위탁 운영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 기준이 월 0.5%인 로켓 배송과 달리 로켓 설치는 0.1%로 1,000개 중 1개만 늦어도 안 됩니다. 캐파 이슈가 나게 되면 본사에서 계약서를 운운하기도 하고 전국에 대표님들 다 모아놓고 회의 진행하고. 정 대표는 숨지기 2주 전 경기 오산 대리점까지 영업을 확장했습니다. 그걸 맡아가지고 지금 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걱정돼요, 진짜. 기사들이 쉽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숨진 날 배송기사 13명 중 8명만 출근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소 40건 이상 배송이 지연될 상황이었습니다. 오산이 피해가 지금 너무 크니까 접으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손해배상 비슷한 긍정적인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쿠팡 CLS는 정 대표의 사망은 당사 위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알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최근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따랐다는 MBC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 회의에 나와 쿠팡에 대한 문제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으며 특별 근로감독과 유사한 감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에서는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로켓 배송을 하던 40대 기사가 숨진 데 이어 최근 경기도 시흥과 제주 등지에서도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